정말 이게 문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게 120만원짜리였어요.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반값에 반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가장 많이 문의가 있었던 분들이 인덕션인지, 인덕션 맞습니다. 인덕션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하고 다르게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이제 요리가 되냐면 하이라이트는 이 상판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원적외선이 막 풀풀풀풀 나와서 인덕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인덕션은 뭐냐? 자기장으로 인해서 상판이 뜨겁지 않게 냄비를 달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덕션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할 때 가스레인지처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불을 켜는 동시에 불꽃이 나오고 끄면은 잔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전원 버튼 제가 켰어요.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렇게 냄비를 내려놓고 조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조작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뭘 뜻하느냐면 그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볶음 요리를 하고 싶어요. 볶음 요리는 얘를 누르는 게 아니고 얘를 터치를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하셔도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이거 지금 도대체 이게 막 그 당황하시면 안 돼요. 기능 선택을 누르면 볶음. 자, 볶음.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 터치. 국찌개. 기본 그냥 세팅에 500W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00W 써있죠? 500W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국찌개를 하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그 렌즈로 얘기하면 불을 좀 확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플러스로 해서 최대 와트수가 저희가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200W. 2200W까지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걸로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마이너스로 낮추시는 건데 최저 전력이 300W예요. 300W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뜸들이는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국찌개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압력 취사. 여러분들 그냥 압력 솥에 밥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압력 취사를 한번 해볼게요. 압력 취사도 습관처럼 압력 취사를 저처럼 누르면 안 돼요. 요거를 맞춤 설정으로 한번 하면 압력 취사, 두 번 하면 보호, 구이, 예열 요렇게 네 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타이머를 좀 맞추고 싶어. 예열을 하는데 타이머 한번 누르시고 3분 세팅 돼 있죠. 제가 4분으로 하고 싶어. 4분 세팅 마이너스 2분 1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한번 물을 한번 끓여 볼게요. 그러면 저는 국찌개를 한번 해 볼게요. 국찌개로 최대 와트수 2200W 가장 센 물이에요. 가장 센 물로 제가 물을 끓인 거 물을 그 끓일 건데 제가 갑상선 있는 관계로 좀 목소리가 좀 가끔 이렇게 변성이 되는 거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물이 기포가 빵빵빵빵 올라와요. 저희 어제 문의하셨던 분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냄비를 딱 이렇게 올리면 불이 다 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200W 예 종이를 올려놓고도 여러분이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끓는 거 보이시죠? 자 끓는 거 이게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 탔나 안 탔나 여러분들 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인덕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덕션은 자기장으로 제가 요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상판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냄비를 달궈서 요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끓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한 30초? 예, 1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이 펄펄펄펄 끓어요. 제가 2200W. 자, 조금 약간 온도를 좀 낮추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타이머도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인덕션 1구짜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스가 많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비교하실 게 또 뭐냐면 소리가 엄청나요. 우웅 하는 소리가. 그 고객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 문의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냄비를 바로 올릴 수 없어서 삼바리를 올려놓고 조리를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시키는 거죠, 삼바리가.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조용해요. 예, 틀어졌는지 물이 끓는지 전혀 모릅니다. 일반 상판 자체가 독일 최고의 세라믹 회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쇼트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쇼트사 하면 독일 최고의 상판이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좀 믿고 하셔도 된다. 예, 믿고 하셔도 되고 지금 물이 이렇게 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원 버튼 끌게요. 전원 버튼을 꺼버리면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잔열 표시가 있어요. 빨갛게 불이 하나 들어와 있죠? 잔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작부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좀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스레인지 쓰는 거 일반적으로 그 전기레인지 쿡탑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다는 것.